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내가 줄리입니까? 대선 경쟁 초입에 터진 대형 말폭탄이다. 영부인이 되겠다는 김건희 씨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과 관련된 대부분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남긴 말이다. 주류 매체들이 눈 감은 가운데 열린공감TV와 같은 대한 매체 중심으로 제기되어 온 의혹들이지만 여기에 KBS 기자도 오랜 시간 함께 취재해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주인공은 KBS 홍서은 기자다. 홍 기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 1. 세금으로 영부인을 경호한다며 대권주자 부인의 언론 검증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정대택 씨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취재해온 홍서은 기자는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서 김건희 씨가 접대분이 아니니 그런 부분은 관심사항도 아니고 확인한 적도 취재한 적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문을 열었다. 홍 기자는 다만 우리나라 선출직 공무원 중에서 세금으로 경호해주고 외국 나갈 때 비행기값 대주는 것은 영부인밖에 없지 않는가라며 언론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기자는 최근 김건희 씨가 뉴스버스와의 인터뷰에서 출입국 기록 삭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자 김건희 씨 출입국 기록이 왜 문제일까라는 기사를 통해 당시 취재 전말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김건희 씨와 양재택 부장검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고발했다가 김 씨 측과 맞소송이 벌어진 게 이른바 정대택 씨 사건이다. 정대택 씨는 당시 피의자와 부장검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일례로 두 사람이 11일 동안 유럽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의혹과 관련해 홍 기자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 기록을 당시 재판부에서 두 번이나 요청했는데 김건희 씨와 양 부장검사의 기록은 안 나오더라며 두 번째 요청했을 때는 김건희 씨 기록이 여행을 다녀온 이후인 2012년부터는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기자는 김건희 씨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그 얘기를 부인한 것이라며 우리가 취재한 거였는데 김 씨 주장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KBS 기사로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홍 기자는 정대택 씨 사건은 2000년대 초반으로 윤석열 전 총장과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에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홍 기자는 주가 조작 정황이 2010년, 2011년쯤이라며 4배 가까이 오른 후 손 털고 끝난 줄 알았는데 2013년 경찰이 갑자기 대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범 8명의 주가 조작 패턴을 확인하려면 영장이 필요한데 발부가 안 됐고 그냥 내사 종결이 돼버렸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과 김건희 씨가 결혼한 건 2012년으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당시 윤 전 총장의 직위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특수부장이었다며 확인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씨의 장모 최 씨는 검찰 조서에서 결혼하기 2년 전부터 딸 건희 씨가 윤 총장과 교제를 했다고 밝힌 바 있어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2010년 당시에도 사실상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 관계였던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당시 경찰 내사를 중단시키는데 윤석열 씨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노컷뉴스는 지난달 22일 검찰 도이치 주가 조작 윤석열 장모 관여 정황 포착 특종에 이어 금감원 도이치 주가 조작 조사 안 했다. 윤석열 장모의 명과 배치 기사에서 검찰의 수사 상황과 금융감독권의 입장을 단독 보도했다. 장모 최 씨 측이 2013년 금융감독권과 경찰 내사에서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지만 노컷뉴스의 확인 취재 결과 당시 금감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조사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언론이 최 씨 측의 명백한 거짓말을 밝혀낸 것.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무혐의로 사안이 끝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조사를 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 당시 고노스 도이치모터스 대표를 대주주 공시의무 위반 건으로 조사한 적은 있지만 주가 조작을 조사한 사실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관련해 지난해 9월 24일 중앙일보는 도이치모터스 회장 윤석열 처가 이후 금감원 무혐의 통보란 기사에서 고노스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그때 이미 금감원이 한국거래소를 통해 심리를 거친 결과 주가 조작 혐의가 없다고 나에게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허위 주장에 근거한 중앙일보의 기사 외에도 조선일보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날 금감원 한국거래소 윤석열 부인 고발된 주가 조작 무혐의 내렸었다란 기사에서 고노스 회장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13년 금감원에서 두 번 조사받았고 이후 금감원 담당자로부터 주가 조작 혐의 없다.
사건이 종료됐다는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KBS 홍사훈 기자는 이와 관련해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판명났다고 중앙일보 등이 보도해서 제가 전화해서 확인해봤다. 그랬더니 그 당시 금감원이 조사했던 게 주가 조작, 그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홍사훈 기자는 5% 이상의 대주주가 바뀌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는데 공시를 안 해서 그걸 조사한 거지. 주가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는 금감원은 조사한 적도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기자는 그러면 중앙일보, 조선일보는 확인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고 심지어 거짓말도 할 수 있다며 객관적인 기관인 금감원의 권오수 회장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게 기본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윤석열 씨는 아내의 줄리 발언과 장모 최 씨의 구속수감이 이루어진 만 3일째 비공개 일정만을 소화하고 있어 사실상 언론을 피해 잠적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가소롭다. 도망자가 어찌 대통령을 꿈꾸는 것인가.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